자, 9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문학을 암기를 하고 있거나 자료를 보고 있거나 그냥 내용 정리하고 낯선 작품이 나오면 그냥 느낌대로 풀고 있다면 9월 모의고사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학 작품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무작정 낯선 작품을 해석하기보다는 선택지와 보기를 잘 보면 우리는 해석으로 구태여 가지 않아도 다 끝날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문학을 지금처럼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방법으로 바꾼다면 반드시 문학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핵심은 여러분의 느낌, 주관의 해석보다 보기랑 선택지를 믿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것이 더 정확한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현대시. 보기 나오면 보기의 조건, 이 범위 속에서만 해석을 하고 이 범위에 관련된 선택지만 보는 겁니다. 이게 빠르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이거 사실은 여처 안 걸리는 문제였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시의 화자는 우퍼 눕혀서 왁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이것만 봐도 끝났습니다. 우퍼 눕혀있는 왁새 울음소리랑 한 소리꾼의 삶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똑같은 말의 부연이죠. 왁새 울음소리에서 이퀄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삶이 보이는 거죠. 울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삶, 여기에 소리꾼의 고통스러운 삶, 앞에 두 개가 계속 같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죠. 자, 우퍼누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럼 어쨌든 우퍼누페 생명력으로 인해서 소리꾼이 절창으로 갔다, 얘가 영향을 줬다, 계속 갔다는 의미로 가고 있는 거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졌다, 둘이 서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술의 경지와 우퍼누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라고 되어 있네요. 예술이라는 건 인간이겠죠? 우퍼누픈 자연이겠죠? 둘을 또 역시 같다라고, 어우러졌다, 조화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이건 뭡니까? 아주 쉽죠? 자, 우퍼 눕. 여기에 대표적인 왁새, 이퀄, 이거, 자연. 이거와 인간, 소리꾼, 소리꾼이 하는, 아, 이게 인간, 소리꾼, 뭐 예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시의 기본은 시 속에 등장하는 어떤 대상물이 있으면 그 여기서 시적 대상물은 이거라고 치면 이 대상물과 화자가 생각하는 그 무엇과 서로 동일한 건지 대비적인 건지 이걸 주로 묻거든요. 여기서는 화자의 삶보다는 왁새와 소리꾼의 삶을 서로 같은 걸로 본 거죠. 그럼 너무 쉽게 이거는 오답률 1이었지만 너무 쉬운 거 빨리 볼게요. 여기 봤을 때 바로 5번 봅니다.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난 소리꾼을 대비 틀렸죠. 여기 있는 뭐 어떻게 하든 왁새나 어떻게 하든 소리꾼은 서로 동일. 대비는 서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대비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5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보세요. A로 구태여 안 가도 울음소리와 우퍼누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 그냥 쉽게 보기에 있는 대로 왁스 울음소리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 봅니다. 그러면 소리꾼의 얼굴에서의 삶에 비해 고단함, 아까 있었습니다.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퍼누페에서 찾아낸 우퍼누페에서, 자,
왁스의 소리를 통해서 소리끈의 절창, 연결 같은 말이죠.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퍼눕 일대의 현실 공간과 결부. 우퍼눕은 현실, 상상은 소리꾼의 세계, 결부. 됐네요. 답은 너무 쉽게 5번.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수필이었지만 여기에 선생님의 말씀이 보기,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기준 속에서만 사고하면 되고 이거를 이 기준에서 선택지가 벗어나는 게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면 아주 쉽습니다. 보세요.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다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1. 반성한다는 말은 뭔가 마이너스,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잘못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인생과 사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아, 그럼 됐네. 인생과 사에 대해서 비판적이란 말은 자, 잘못한 거 이퀄 인생이 잘못한 것이고 이퀄 사회가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인생과 사회가 똑같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반성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나의 삶, 인생 반성해야지 잘못했으니까. 사회, 잘못했으니까 반성해야 돼? 그래도 비판도 해. 이겁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되지요. 자, 다 필요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아, 보기가 아, 이 글의 핵심은 인생, 사회에서 내 삶이 잘못됐음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거구나.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보기로 바로 가볼게요.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을의 풍경, 이거는 감각. 감각은 시각이죠, 풍경이니까. 그러면 감각적인 문체, 이건 아까 그냥 보기에 있습니다. 요거 살짝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되지요. 그대로죠. 그럼 가을의 풍경, 시각, 감각, 시각이죠. 문체, 보기에 있었죠. 예술, 이제부터 이거예요.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러면 예술의 극치라는 거는 플러스가 되고요.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야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비판하려면 마이너스를 비판해야 되니까 아직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하지도 않은 예술이 인간적인 거죠. 3번, 아직 모릅니다. 오심함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 아까 보기에 대상의 새로운 의미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오심함이라는 경치, 이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그리고 순결한 자연, 아주 단순하게. 그렇다면 이 자연은 아주 플러스란 얘기고 인간은 마이너스란 얘기네요. 그러면 대비되는 논리상으로 예술의 극치는 여기 나와 있는 자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다른 선택지랑 같이 보는 거, 보기에서 움직이는 거.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간들은 반성해, 무엇을 보고 반성해? 플러스인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을 보고 반성해. 그럼 우리 인간은 장하지도 않은 예술이라는 건 겸손하지 않은 거야, 순결하지 않은 인간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자연이 티끌이라고 마이너스라고 말했어요. 작아 보인다. 인간이 크다고.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수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논리와 이제 다른 게 4번 선택지. 인간의 삶은 큰데 여기에서 자연은 티클처럼 작다예요. 오히려 자연을 마이너스로 봤단 말이에요. 이걸 크다고 보고. 그러면 이거랑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인간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그럼 더 볼게요. 5번, 먼지 낀 의복. 먼지가 끼었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스스로니까 화자겠죠. 그러면 인간이잖아요. 아까 보기에서 인간, 삶을 반성한다고 그랬죠. 근데 왜 반성하냐면 봤더니 논리상 먼지 낀 의복이죠. 부끄러움. 그럼 먼지가 끼었죠. 그럼 먼지 낀, 그럼 이거는 여기 나온 건 티클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논리상 우리 인간은 먼지가 낀 티클의 상태고,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에 포함된 나와 우리 사회를 반성하는 거고, 반성하더라고 누구랑 대비시켜서 봤을 때 자연과 대비시켜서 자연이 이렇게 플러스인데 인간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요 선택지가 서로 대비가 되잖아. 이건 자연이 티끌처럼 더럽다고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여긴 자연은 플러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5번 선택지는 인간이 먼지라고 마이너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우리가 몇 번?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더라도 먼저 더 확신을, 이렇게 보기랑 선택지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거 고전시가입니다. 6월 고전시가에서도 일단은 보기는 설명적인 힌트가 없었어요. 그러나 힌트가 없더라도 주의할 게, 이렇게 나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이때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를 보는 겁니다.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란 바로 뭐냐면요. 자, 이걸 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영어도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두 개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 두 개 이상 같은 내용이 동일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라는 하나의 시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 속에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지만 보고도 갈 수 있는 힘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임자 없이 고전 다 때려치고 님이 없다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살짝 벌써 이별이에요. 이별의 슬픔이에요. 없이 군일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른다. 이 몸은 화자예요. 님을 잃어버린. 왜 솟아오를까요? 당연히 이별이기 때문에 님을 만나려고 몸짓을 펴고 있는 거죠. 그림의 몸짓이죠. 상승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필요 없는 거고요. 2번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로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 됐네요. 아, 1번 2번 확실히 굳었습니다. 아, 이 나시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별이고, 자, 누가 뭐라 해도 이별이고 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그림의 몸짓으로 글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럼 만장성 매화라는 소재로 님을 향한 화자의 마음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우린 일상적으로 소나무 매란 국, 죽, 송이 나오면 이때 이거는 지조절개입니다. 누구에 대한 지조일까? 여기서는 이별이니까 님을 향한 지조. 이 말은 님을 잊지 않는 거, 님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모른다고 치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별, 님 그림은 맞을 거라는 얘기예요. 3번 바람비 뿌리는 소리와 두어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똑같이 보세요. 님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 그럼 이때 이 소리는 바람이 소리, 그 다음에 두어 소리는 화자의 소리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님에게 알리고 싶은 건죠. 잘 모르겠습니다. 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소리라는 청각은 맞고 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님을 향한 거, 님을 향한 몸짓 다 공통적으로 맞네요. 아직 그럼 가봐야 됩니다. 이 정말 바람이 뿌리는 소리가 화자의 소리인지, 만장송 매화가 실제 화자인지. 4번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한의 정서를 형상하였다. 그럼 맞네요. 한, 여기서 한 슬픔이죠. 이때 슬픔 왜 슬플까요? 논리상 이별이니까 이별의 슬픔이죠. 근데 이게 매화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성질이랑 같이 보세요. 4번 성질 봤더니 매화, 님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라면 지금 매화의 뿌리, 가지, 그럼 매화가 화자이기 때문에 매화가 화자가 가지고 있는 한이라면 이별의 슬픔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2번, 4번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5번
가을달 밝은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님과 죄의 한 순간,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죄의 한이면 벌써 님을 만났네요. 1, 2, 3, 4는 지금이 현실이 이 별, 이 별인데 이별의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5번은 벌써 재회한, 만나버린 거죠. 만남이 끝나버린 거죠. 완결이 돼버린 거죠. 이별이 끝났죠. 그러면 나머지 4개 이별로 인해서 이별의 슬픔, 그림과 성격이 다른 게 5번이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5번으로 찍어도 되고 실제로 이제 5번부터 가서 이별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을달 밝은 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그러면 월중소영, 여기 가을달 밝은 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봅니다.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그 다음에 님의 귀에 들리기도,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님한테 귀에 들려야 되는 소리는 나의 소리죠. 그러면 가을달 밝은 밤에 우는 이 소리, 밤인데 시어를 볼 때 봤을 때 앞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운다고 돼 있어요. 그럼 슬피 우는 이거는 화자의 슬픈 감정, 이별의 슬픔, 그리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든 씨가 전혀 몰라도 지금처럼 바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바로 아 이게 맥락이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랑 같이 보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 매화나 요것도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논리상으로 벌써 성격이 다르네. 나머지는 이별의 슬픔인데 얘만 뭐 지금 만났다고 돼 있네. 그런 논리적인 걸 찾아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화자는 군맨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뭐냐면 화자가 지향, 하고자 하는 것은 플러스의 내용이 되고 화자가 지양, 거부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내용이 되는 게 화자는 군맨이에요. 화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는 현실을 일단은 마이너스라고 부정적인 현실로 전제를 하고 나면 고전시가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길 때를 뺀 나머지 현대시 고전시가 전부 다 현실을 마이너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처럼 시어를 해석할 때 두 개를 결합해서 현실은 마지막 부정적이다. 보기에 봤더니 현실이 지금처럼 이별이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화자는 군맨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좀 전에 해석하고 싶은 단어 뭐 바람이 뿌리는 소리, 두어 소리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그러면 이 소리를 해석할 때 가을달 밝은 밤이 나왔지만 그 소리가 님의 귀에 들린다. 그러면 나의 소리네. 님의 귀에 들려야 될 소리는 나의 소리, 화자의 우는 소리, 화자한테, 화자가 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사랑한다는 말이겠네요. 화자는 군면이라는 걸 적용하고 질문하는 A라는 시어의 앞, 뒤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가 플러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여러분들 시가문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해석보다도 객관적으로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꼭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시고 이걸로 EBS도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료 보는 그런 시간 낭비의 공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논리 범주로 움직여라. 객관적으로 접근해라. 이게 핵심이니까 꼭 명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산문을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비문학을 빠르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